단어를 하겠습니다. 네, 비상 김진환 교수님이 쓰신 책, 네, 삶과 단어. I wonder why, I wonder how죠. 네, 이유가 궁금하고 또그 방법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자, 첫 번째 단어가 클락이야, 클락. 클락은 보통 벽시계를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 손목시계 뭐예요? 워치예요, 워치. 갤럭시 워치죠? 애플워치 있죠? 손목시계는 워치라고 합니다. WA. 설마 알겠죠? W 아이고 너무 좀 작. WATCH 그죠? 예. 손목시계. 요게 보다도 있죠, 보다 그죠? 예, 워치 보다. 자, 그다음에 워크는요, 일하다 있고요. 예, 여기서는 또 작동하다인데 이 작동하다의 별표치고 컴퓨터나 뭐 어떤 기계나 그런 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작동하다 그래요. 예. 그때 워크를 씁니다. 물론 일도 있죠. 학생에게 워크는 공부하다죠. 네. 우리 또그 근로자들은 워크하면 일하다죠. 일하다. 자, 그다음 단어 우리 배터리 배터리 그러죠. 배터리 그죠. 원어민 말하면 선생님은 후져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배터리 그런데 배터리. 자, 커뮤니티는 어떤 공동체를 커뮤니티 그래요. 우선 센터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문화센터를 읽겠습니다. 문화센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미스는 1번, 보통 1번 그리워하다가 미스고요. 예, 뭐 친구들이 예전에 스마트폰 없었대요. 나 전화할까? 그러면 나너 굉장히 그리워할 거야. 그때 I will miss you 그죠? 네가 무척 그리울 거야 그죠? 또는 버스를 놓치거나 할때그 미스는 놓치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 차이죠. 어떤 식으로 나오냐? 위에 본문에 있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고르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겠죠. 그립다인지 놓치다인지. 아니면 질문 5개 중에 다른 의미로 쓰인 거 하나 찾으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겠죠. 놓치다인지 그립다인지. 자, how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동사 원형 나오고요.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왜 아까 how 했죠? 예, 그 방법이 궁금하다. how to 동사 뭐뭐 하는 방법. How to, 뭐, study,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여기다 English. 저기서, How to drive a car,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별표 좀 치고요. How to, 동사, 그러면 동사하는 방법. 자, umbrella는 알죠? 우산. fair는 공정한으로 많이 쓰요. 요즘 공정한이란 말 많이 나오죠? 공정한 사회. 그죠?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람회. 작은 거는 우리 그, 뭐라 그래요? 벼룩시장 같은 것도 페어고요. 그다음 우리 그 경안동에 그뭐 메들장 메들장 있죠? 그것도 페어입니다. 박람회도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박람회. 요즘은 박람회를 많이 쓰죠. 북페어 하면 책박람회, 그죠? 자, 익스페리먼트 하면 실험이야, 실험. 익스페리먼트, 실험. 여러분 읽으세요. 그다음에 어피어 하면 짠하다고 나타나다, 그죠? 나타나다. 자, 프리젠트 하면 보여주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할 때 프리젠테이션 하죠. 자,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쓰려면 몇 조야 그럴 때. 예. 나와서 설명, 발표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예. 동사로서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래요. 얘도 별표 좀 치세요. 얘도 별표 좀 치고. 아이고, 예. 자. 우리 어플 앱앱 그러죠? 요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APP 앱. 예, 게임 앱 많이 깔죠? 예. 영어 단어 앱은 절대 안 깔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테이크 케어 오브 별표 치고요. 테이크 케어 오브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를 돌보다입니다. 명사를 돌보다. 명사를 돌보다. Take care of my 뭐 sister 하면 내 여동생을 돌보다 이렇게 써요. 예. 그 다음 타이틀은 제목이죠. 타이틀은 제목. 자, let down 내려놓다. 여기 뭐 눕죠. 여기다가 자, let 뭐 down 하면 뭐뭐를 내려놓다. 그죠? 자, 스크림 비명을 지르고 꽥 하는 거 있죠? 스크림이죠. 영화도 있어 쓴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스크림. 무섭습니다. 벌룬 하면 풍선이에요. 그죠? 요즘은 그런 건데 옛날에 그 빌라 단지 홍보할 때이 벌룬을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에드 벌룬 그래, 에드 벌룬. 이게
advertisement의 줄임말에 ad하고 balloon 하면은 광고, 홍보용으로 쓰이는 그 풍선을 ad balloon 그래고 aim다에 여기 갖다 놓은대요. 선생님 여기에 글씨를 잘못 써요. 너희들이 보고 보면 알 텐데. 자, collect라는 단어, 요 t까지가 수집하다, 모으다, 같은 종류 모으는 거를 우리 collect 그래요. 거기 5R이 붙어서 사람이야. 뭔가를 수집하는 사람이죠. 네, 뭔가를 수집하는 사람, 수집가. 그죠? 자, hold on to 하면 뭐뭐에 매달리다. 그죠? climb, 오르다, up, 위, 위로 오르다. 그죠? 타워는 타워, 롯데타워. 그죠? 네. 다음에 possible 가능한 임은 원래는 in인데 in이랑 n이랑 p가 만나서 n이 m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여러분 입 모양만 보세요. impossible, impossible. 뭐가 편한가? impossible이 편하죠. 그래서 이 n이 m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죠. amazing 놀라운 Actually,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low가 낮은, er 붙여서 낮게 하다, 낮추다, 별표 치세요. 아이고, 왜잘안 돼, 왜. 자, 그 다음. 자, let in 안으로거든요.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하는 거를 let in 그래요. let in. let 뭐 in 하면 뭐뭐를 안으로 들여버리다 그 말이에요. hold up 하면 지탱하다 잡다 그죠. 위쪽으로 또 끌어올리다 그러죠. 예.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죠. average 평균 a couple of 둘 ability to 이 to 뒤에 동사입니다. 동사할 수 있는 능력이야. 동사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예. 이거 별표 치세요. person 사람이죠. 한 사람. heavy는 무거운 그죠. 그 다음에 소는 목이 아픈 걸소 그래요. 아픈 거죠. 예. 아픈 거 소. 그 다음에 랩 포장하다 싸다 스퀘어 겁주다. 네. 겁나게 하다. 몬스터 괴물이죠. 파워는요. 힘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발전이라는 것도 발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동력을 주다 이렇게 쓰여서 동력을 주다. 파워, 알아두자. 별표. 물론 힘도 있죠. 힘, 파워. 자, 프로듀스, 생산하다. 생산하다. 산업혁명 이전에 프로듀스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걸 프로듀스 그러죠. 프로듀스. Electricity 하면 전기입니다. Light up. Light가 이때 라이트는 불을 밝히다야. 불을 켜다입니다. 불을 켜다. 가벼운 애 아니고 얘도 별표 라이트 불을 밝히다 change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는 건데요 이 into가 변화의 into예요 그래서 a를 바꿔서 b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별표 everyday mail 되죠 activity 활동 amount 양 알죠 양 네, 물한잔양 그죠 개수 세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다음에 어디서 car horn 혼이 그 삑삑 차 타서 빵빵빵 하는 게 혼이거든 그래서 자동차 경적 자 believe가 믿다죠 b l i e v e까지가 e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e가 안 나옵니다 뺀 겁니다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야 unbelieve 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 a b l e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을 빼면 믿을 수 있느냐 believable. 근데 언이 붙었어? 예, 믿을 수 없는 그 말이야. 이게 언이 부정입니다. 부정. 예. 자, entire 전체의 의사. entire 전체의 의사. lift 들어올리다. 우리 그큰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 있죠? 예.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그래요. 미국은 엘리베이터 그러고죠. 예. fly는 명사는 파리, 동사는 날다. fly. 그다음에 thousands, s 붙인 거 잊지 마시고, 네, 수천의 얘기죠. 수천의 얘기죠. hundreds 하면 수백이겠죠? 수백의 얘기죠. 자, weigh 하면 무게가 나간다, weigh. 예, weigh. 뒤에
GH 소리 안 납니다. 웨이. 노멀하면 보통의 평범한. 자, 어뮤즈가 사람을 즐겁게 하다가 어뮤즈입니다. 그래서 어뮤즈먼트 하면은 놀이공원을 말해. 근데 이게 파트가 아니고 파크입니다. 파크. 어뮤즈먼트 파크가 놀이공원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PARK입니다. 파크. 네, 파트 아닙니다. 해부트 별표치고요. 해부트 동사, 뒤에 V는 동사입니다. 동사에 한다, 그 말이야. 예. 3인칭은 have를 has로 씁니다. 질문은 선생님, 저기, 전화번호 등록해서 카톡 있어, 카톡. 예,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등록해가지고. 자, weight. 여기 아까 weigh에 t 붙였어요, t. 예, 무게입니다, weight. 우리 weight training 있죠? 무거운 거 들고 막 운동하는 거. 예, 그거. 스트링 끈이야, 끈. 끈, 스트링. add는 더하다, 그죠, 더하다. add, 더하다. 여기서 우리가 챌린지를 별표치고요. 도전으로 쓰이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고난, 어려움, 역경, 난관 그런 부정적인 의미야. 쉬운 거 도전하는 건 도전이 아니죠. 어려운 거 도전하는 게 도전이지, 그죠? 그래서 챌린지 별표치고요. 왜안 써질까? 이거 뭐야? 챌린지. 자, 펌프 업 하면 바람을 넣다래요. 펌프 업, 바람을 넣다. 자, let's say that 예를 듣겠습니다. 이거라고 가정하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 자, 락 별표 치고요. 요 락이 잠구답니다. 어니 붙어서 반대야. 요거는 별표 치세요. 어니 붙으면 부정도 있지만 반대말도 있다라는 거. Unbelievable 부정이었죠? 이때 unlock은 반대 개념이야. 잠그다의 반대, 풀다 그 말이야. take는 가져가는 건데 away 멀리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져가다 그 말이야. 가져가다. 탤런트 쇼, 장기자랑, 프랙티스 발표치고 연습하다. 슬림피 패턴이야. 패턴 미안합니다. 슬림피 패턴은 수명, 유형. 벽에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자는 사람. 옆으로 자는 사람, 하늘 보고 자는 사람, 엎드려 자는 사람, 그죠? 무릎 꿇고 자는 사람, 이제. 슬리핑 패턴. 그 다음에, 웨어가 착용하다라는 뜻이 있어. 착용하다. 웨어가. 뭐라고? 착용하다. ABLE는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뭐뭐 할수 있는. 그래서 착용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웨어가 옷을 입다. 안경을 쓰다. 모자 쓰다 할때다 웨어입니다. 양말 신고 이런 거. 그래서, ABLE, 뭐뭐 할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그 말이야. 자, explain, 뭡니까? 설명하다. magic trick 하면 마술 묘기 또는 속임수, 그죠? open은 제공하다. control 조절하다, control. chance, 기회. 기회도 있지만, 가능성도 있고요. 예, 기회, 가능성. 두개 적어 놓자. 기회, 가능성. 자, 비니거는 그 식초죠, 식초. 네. turn into 뭐뭐로 바꾸다. turn이 돌다도 있습니다. 돌리다도 있고, 변화도 있어, 변화. turn into 하면 뭐뭐로 변하다, 바꾸다 말이야. hide 숨기다, 숨다. enter 들어가다, 입력하다. bin 콩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단어 끝났습니다. 그럼 단어 뒤에 빈칸을 주겠죠? 예, 네. 들어보면서 채우는 겁니다. 요건 13분, 14분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센터에서 한쪽에서 조용히, 준수랑 범준이랑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